아니요, 안 되고. 와. 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지? 네, 너무 맛있었어요. 약간 불어서 더 맛있었어요. 셔츠 같은 거 하나 해요. 밝은 게 잘 어울릴 것 같아. 혹시 뭐 되어 있을까요? 좀 짧고 큰 거 기장이 있어요? 넓은 애들은 기장이 네? 길어요. 이 사이즈가 뭐예요, 이게? 보시는 게 스몰 사이즈, 여성용. 하나, 여성용. 여성용? 원피스? 설마 오늘 공개하나요? 제발, 제발. 제발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여자친구가. 없어, 없어. 10년 내내 한 명도 없어, 진짜. 진짜로? 기대도 안 해. 아예 기대가 안 돼. 뭘 수줍이야, 뭘 수줍. 난 저 하트 곰팡이로 보여. 저희 형수님. 저희 형수님이 최근에 출산을 했어요. 형수가 이번에 너무 고생한 걸 아니까 제가 형수한테 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네, 친형 같은 사촌 형이 있습니다. 엄청 친하구나. 조카 태어나면 조카 선물을 많이 사는데. 고생한 산모 선물해주는 거 진짜 너무 따뜻하다. 너무 좋은 거 같아. 좀 좋은 선물을. 아주 자유롭네. 여보세요. 어이, 어이. 형. 어. 수민은 나 키 몇이냐? 158, 159 정도 돼. 아, 그래? 아직 몸무게가 안 돌아왔어. 아, 그래. 응. 알았어. 네. 이거 좋네,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좋네. 끈 조절되고. 딱 좋네요. 엑스라지도 나와요. 엑스라지 안 돼. 참 엑스라지라니. 큰 게 편할 것 같아서. 마음은 뭐 그렇지. 마음은 이해하지. 알겠는데 내가 생각한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게 주는 게 맞아. 그게 맞아. 아, 그래. 그러니까 모자라든지 머플러 이게 좋지. 진짜로. 그 여자들 선물할 때 그래서 나는 손바닥만한 거 사거든. 얼굴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거 있지. 요만한 거. 탑 같은 거. 아, 그래. 예, 엑스라지도 나와요? 예. 라지까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한 사이즈 정도 되게 커요. 필요하신 경우에 그만하셔도. 여자 옷은 좀 어렵더라고요. 다 작아 보여요, 여자 옷이. 아이고. 그냥 항상 큰 그 남자 옷만 보다가 여자 옷은 뭐 라지든 스몰이든 다 비슷해 보여요. 그치, 감이 없죠, 감이. 그치,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이즈 선택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 그리고 색깔 선택하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 저게 제일 예쁜데. 저 딴 데 좀 좀만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하인데? 영 패션. 야, 근데 이게 쉽진 않다. 아, 쉽지 않지. 아, 야, 여자 옷 사러 남자 혼자 가는 거 쉽지 않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들어가기. 여보세요. 아니, 수민 누나. 요즘에 옷 어떻게 입고 다니냐?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아, 깔끔하게? 응. 여긴 너무 영하네, 그러면. 알았어. 아, 어렵다, 어렵다. 아, 이거 무난하네, 무난하니. 셔츠? 아, 약간 저런 핑크 계열로. 그러네, 봄이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민 누나 무슨 색깔 좋아해? 분홍색 안 좋아하나? 수민 분홍한 거 잘 안 입어. 아, 그래? 무채색 그런 것만 입어. 알았어. 분홍색 좋은데. 근데 선물은 색깔 있는 거 해도 좋은데. 왜냐면 무채색은 이미 다 구비가 돼 있어. 그것도 그러네. 크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조금 의외성이 약간 있어도 난 된다고 봐. 맞아요. 저도 딱 그 생각으로 했어요. 깔끔한 여자 옷 같은 거. 체형이나 스타일이나. 한 160에. 통통. 아, 좀 더 통. 어휴. 감독이 소문 내는구나.
어렵지 어려워. 얘 돌아갈 것 같은데 다시? 가네 가네 가네. 어. 그래 맞아 이게 그래, 맞아. 그래 이게 맞아. 첫감이 맞아. 또 전화하는 거예요? 형 분홍색을 절대 안 입냐 시민 누나가? 아니 너무 예쁜 걸 내가 발견해가지고. 아 좀 티는 화려한 색. 아 이거는 괜찮은데? 아니 이건 화이트예요. 바스케. 그치? 아이보리 같기도 하고. 살 많이 빠지고 있다며. 지금 벌써 한 7kg 빠진 거 같아. 아 이거 그래? 고생하셨네. 시민 누나한테는 비밀로 해줘. 알았어. 저 이거. 이거 예쁜 거 같아. 네, M 사이즈로 주세요. 선물 포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또 그만 먹고 사네. 잘했어. 그냥 저는 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상상한 그림이에요. 그냥 형수랑 저희 형님이랑 아가랑 이렇게 하고 거기에 분홍 원피스. 그냥 그 그림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예쁜 가족의 그림일 것 같아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지. 무조건 좋아하지. 이제 예쁜 옷에 같이 할 수 있는 저기 액세서리? 액세서리? 화장품은 진짜 어려운데. 안녕하세요. 여자 립스틱을 좀 사야 되는데. 립스틱 색깔 어떻게 고를래요? 립스틱 못 골라. 저는 이제 어차피 여성분들 보면은 립스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취향에 맞는 여러 개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말린 장미가 있으면 그냥 장미가 있고 페일이 있고 페일 장미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생기 있는 장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비슷한 류만 써요. 아예 다른 색깔 안 써. 자기가 쓰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안 받고. 나는 남잔데도 화장품 선물 받으면은 잘 못 써요. 좀 써라. 아니 왜 안 써요? 아니 그래. 왜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야? 취향이 있으니까. 네 취향이 뭔데 대체? 빨래 비누? 젊은 고객님이신가요? 예, 예. 제일 인기 있는 컬러는 아. 블루스타일 많이 사용하시고요. 좀 기분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컬러감이 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시면 블루 컬러는 어떠세요? 예, 아, 예. 이거 위험한데 컬러감 있는 건 더. 조금 더 빨간 거 없어요? 하하. 이 정도 레드는 어떠세요? 아이고, 이거 진짜 안 바르겠다. 오. 오, 이게 좋아요. 아니, 저 색깔만 보면 안 돼. 예, 이거 하나 주세요. 여성분들은 또 색깔이 같은 빨간색이어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형수가 좀 수수하게 다니니까 형수가 조금 화려한 외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빨간 립스틱을 샀습니다. 형수의 화려한 외출? 오늘 좀 섹시한데? 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형수의 화려한 외출이란 게 약간... 아니, 그냥 기분 전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아, 그 마음이 너무 예쁘긴 해, 근데.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그래도 야무지게 쇼핑했네. 뭐 안 먹노? 코드코트기 좋은데? 좋아. 카멜 커피. 어휴, 그래, 잘 왔다. 그래. 너 유명해. 맛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하나. 저거 근데 진짜 힘들 텐데, 백화점 갖다 놓으면 힘들어. 이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도 공원이다. 야. 여기 너무 좋아. 아, 제가 목포에서는 바람 쐬고 싶으면은 그냥 차 끌고 가서 누워 있을 곳이 있었거든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유롭게 있기도 하고. 좋다. 멍 때리고. 아 좋다. 강아지들이랑 이제 낚시도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기도 하고. 형도 강아지랑 낚시를 좋아해. 진짜요? 아니 그렇게 굳이 다 리액션 할 필요 없어. 서울에는 이제 그게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를 좀 찾고 싶었어요. 네. 좀 물이 있고 좀 한적하고 나만 아는 공간. 네. 와, 그 서울에서 이거 찾기 쉽지 않을 텐데.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와. 봐.
봐봐 이렇게 많은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역시 서울은 사람 없는 곳이 없구나. 아니 뭐가 되게 많아졌다. 그러니까. 네, 아직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부끄럽다. 아, 혹시 지금 되나요? 네. 이거 양념 안 된 거. 하얘. 와. 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다들 좋겠다. 중국이랑 밥도 먹고 나는 거 먹고. 아 부럽다. 지금 서울에 친구 많이 안 사귀었어? 고향 친구는 이제 서울에는 아예 없고. 고향 누나가 있잖아. 고향 누나 그래, 있잖아. 그래 그래. 우리 집 아내가 조기탕 끓여줄게. 아 완전 좋죠. 그래. 조기매운 다. 아니 그래 야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안 팔어. 우리 연락 주고 갔다 왜? 넌 왜 끼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저 뭐 지연이 뭐 거의 중마고우 같은데. 지연 같은 거지. 잘만 나가면 중마고우야. 편하게 연락하고 싶은 사람한테 강요받지 말고 편하게. 그래 그래 그래. 기한한테 전화하면서 아 제발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아니, 아, 왜 받아 부렀네. 아, 맥주잖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 있긴 있어. 바다는 봐도 좋지 않아요. 나도 그래서 물 있는 데를 좋아해. 바다를 보고 자라는 그게 있어서. 왜 왜? 어, 아직도 있나 봐. 이게 뭐야? 여러분 놀래겠다. 숨을 수 있는 데를 찾고 싶었는데 왕따처럼 보일까 봐? 굳이 저 너무 이렇게 티내고 싶진 않아요. 어 왜 이래 왜 이래 벌레 벌레. 아 이게 사람 없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 아따 좋다. 어디야 여기? 오. 뭐야? 뭐 완전 해수욕장인데? 이게 해수욕장이라고? 근데 저도 진짜로 고원 가잖아요. 저런 데서 머뭇거려. 공통점 찾기 혈안이 되어 있네. 날 찍었다. 육산빈 되는가? 편의점이다. 가야지, 가야지. 라면 먹나 보다. 라면 먹어야지. 한강은 또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건 먹어야지. 한강 라면 제가 먹어보려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6,100원이요. 네. 면 넣고 네. 스프 넣고 조리 시작 버튼 누르면 물 자동으로 나오세요? 아, 네. 네. 한강 라면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응? 아니, 눌러야지. 시작은 안 하지. 시작은 안 하지. 별거 아니에요. 또 서울이라서 막 좀 특별하게 막 기계가 막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하거나 몰라면 로봇 기계인 줄 알아. 장소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살짝 반았거든요. 그 장소가 아니었다면 제가 라면을 안 샀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와, 와. 진짜 좋았어요. 어. 네. 저기를 어떻게 갔어? 그냥 이어져 있어요. 이 기둥은 붙어 있나 보다. 저는 이 정도면 완전 성공이라고 봅니다. 너무 좋던데요. 다리 미치고 바로 앞에 물이 있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저 타임머신 타고 못 보고 간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아, 네, 나 이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아, 나 뭔지 알아. 그래도 여기는 본 장소 중에 제일 좋은데? 그렇긴 하래. 여기 오늘 이후로 박지현 존 되겠네. 그러게. 네? 맛있지?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불어서 더 맛있었어요. 이제 좀 여유롭게 웃는 것 같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뭐해? 형 집에 왔지. 그래? 아, 진짜 친하구나. 친형보다도 더 친형 같은 어렸을 때부터 뭐 같이 한 집에서 자라기도 했고. 수민은? 수민 옆에 있어. 바빠졌고. 그래? 지연아. 누나. 어. 어때요? 몸은 좀 어때요? 죽겠다. 왜요? 밥을 못 자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이러니까. 아, 애기가 우니까. 두 시간마다 우니까. 너도 안 바빠? 오늘은 혼자서 한강 왔어요. 혹시 조깅해? 아니, 조깅 말고. 나 안 먹어? 예. 네. 아, 누나 그래도 한강이면 라면인지 누나는 안 해요, 그래도? 알지, 그거는. 항상 조깅하는데 뭐 라면 먹는데. 그렇지. 누나도 귀여우시다. 그럼. 지현 씨가 한번 리드해요. 그래, 라면 한번 보여드려. 우리 애기 보러 언제 올래? 가야죠, 빨리. 아, 계속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요. 우리 조카 보고 싶어. 아이고. 방송 해볼래, 지현아? 한번 봐봐. 저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영상 보았잖아. 뭐야, 어떡해. 그 완전 형이네? 완전 형이야. 삼촌 봐봐, 삼촌. 내가 삼촌이야. 내가 지연이 삼촌이야. 저 기분 묘해. 배워야. 삼촌이야, 삼촌. 헐. 근데 진짜 머리숱 많은 거네요, 누나. 그죠? 뭐 그럼? 씻겨야 돼? 알았어, 형. 고생해. 안녕. 안녕, 태호 안녕. 아이고, 서울살이 4년 차라고 했나 지금? 2년 됐어요. 그래, 근데 2, 3년 때가 제일 외로운 것 같아. 진짜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신없어서 외로운 맞아, 것도 못 느끼는데 일은 어느 정도 안정권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더 시간은 없고 맞아. 가족은 그치. 못 보러 가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느는데 볼 사람이 없는 맞아. 거 같아. 맞아. 오늘도 내 하루는 사실 힐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외로우니까. 마음 짠하네. 이제 서울에서 목포랑 비슷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도 목포보다는 아니다. 그게 가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족이랑 있는 게 진짜 아지트인 것 같아요. 그립네요. 아이고. 아, 어떻게 KTX 끊어줄까? 인산으로 나올래? 불편해하지 말고 연락해. 이 말이 제일 불편해.